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랐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은 1870선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유럽 주권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하락 출발의 장 초반에는 186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를 확대하면서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사지 않으면서 상승 전력은 1870선에서 제한됐습니다. 기관 쪽에서 110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160억 원 팔고 있고 개인은 오늘까지 닷새 연속으로 현재는 9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도 400억 원 정도, 지수는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0.8포인트 내렸습니다. 1873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까지 꾸준하게 오릅니다. 6일 연속 상승인데요. 497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 500선을 눈앞에 두고 상승폭은 더 키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 매수 구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12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까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현재 7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는 장중에 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해 2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지수는 1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497포인트, 시초가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20일을 앞두고 환율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1138원에 개장한 이후에 1140원대까지 상승폭은 늘리지는 않았고요. 시초가보다 고점을 조금 낮춰 1130원대 중반 쪽으로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최근 급락에 따른 부담도 있었고 20일을 앞두고 적극적인 거래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도 1130원대 중반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1137원 40점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점이 궁금하다고 보다 자세하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요. 꼼꼼하게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까지는 아무래도 좁은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2분기 실적 시즌도 별로 기대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 거래소 시장은 약세고 코스닥 시장 그나마 플러스인데요. 중국과 이머징에 거는 기대도 조금은 그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 리서치 센터에서는 산업재 시황이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3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발언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두 달 동안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할지 예상을 하기 좀 힘들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수직으로 급락했다가 최근에 소폭 반등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닥을 쳤다고 확신하는 것은 조금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뭐 계속 오르면은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돼서 맞는다면 그것은 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은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경기 위축을 방어하기 위해서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강력한 하방 경기 확보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것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궁여 지책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니까 중국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는 발언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견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그해 8월에 3,343포인트를 찍고 2003년 초에 2,666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경우에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에 지금은 거의 나라가 망한 수준까지 지금 됐고요. 중국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기 전부터서 이미 2010월이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의 꼭지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국과 이머징에 거는 기대는 조금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증시가 IT와 화학 업종이 좀 상승세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좀 엿보이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범주 내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가미된다고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또한 IT와 화학이 살아야 주식시장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리딩 업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의견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시장이 위축되면서 조정기간을 거칠 때는 갑자기 IT와 화학이 주도 업종으로 다시 대두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딩 기회는 주어질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IT 쪽인 삼성전자보다는 또 현대기아차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또 현대기아차보다는 또 화학업종이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화학업종보다는 중소형주를 찾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는데요. 계속적으로 그동안 누누이 중소형주에 대해서 강조드렸지만 금일 거래소 부진에 대비해서는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이고 코스닥 시장이 6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것만 봐도 지금의 시장 트렌드는 업종별 대응이 아니라 종목별 통한 중소형주 대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 4분기에 대한 어닝 기대감이 상당히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닝 쇼크를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사실 2, 4분기 전체 실적 전망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12월 결산범인 127개 중에 2분기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4월 초에 한 27조 6천억까지 이익 전망을 했지만 두 달이 지난 불과 지금에는 26조 5천억 원대로 한 3.4%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지금 에너지 업종은 한 13% 정도의 이익 감소, 통신은 6% 감소, 산업재는 -5% 감소로 전반적으로 업종별 이익 추정치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로만 봐도 SK하이닉스가 한 31% 하향, 현대상선이 25% 하향, 호남석유가 24% 하향의 이익 전망치를 감안해보면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는 접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은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미국의 경제 지표 쪽에서는 또 미국의 QE3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나마 그동안 미국 시장은 계속적인 상승세를 반등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 지표가 뭐 안 좋은 지표도 있지만 상당히 의미 있게 호전되는 지표들이 있으면서 그 지표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목요일자에서 미국 발표될 지표 중에 ADP 민간 고용 데이터는 13만 3천 건의 고용 증가세에서 이번 데이터 9만 5천 건으로 대폭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절적 요인이 좀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실업수당 신청 증가세가 담보된다 그러면 ADP 민간 고용이 부담스러운 지표지만 이번에 실업수당 신청은 지난 데이터 38만 6천 건과 동일한 데이터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업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ISM 비제조업 지수가 지난 데이터 53.7에서 이번 데이터 53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난번 ISM 제조업 지수도 52하권으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제조업 섹터가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하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신호들을 검증해보면서 확실한 시그널이 났는지는 나중에 좀 검감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자에는 고용지표 관련한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발표되는데 비농업 고용자 수가 6만 9천 건에서 9만 건으로 대폭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고용대 비해서는 비농업 고용자 수의 증가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실업률 자체가 지난번에 8.2%로 올라왔지만 이번 데이터도 동일하게 8.2%이기 때문에 실업률 데이터가 한편에서는 우려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무리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결국은 이번에 평균 근로시간이 조금 더 한 두 배 정도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개인 고용 자체가 상당히 한 10만 건 정도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악재 요소로 대두되는 경기 지표 하향 지표들은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호재성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을 좀 크게 한번 얘기 드리면 유로본드 채택은 몇 년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 3탄은 연말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기대할 것은 크게 없지만 중기 이상 동안은 시장이 오르지 않더라도 시장 폭락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을 위한 각종 대안들이 마련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결국은 좁은 박스권 채널을 계속 반복하는 트레이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대응을 좀 강조드리겠는데요. 금일은 중소형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평화전공과 세종공업 좀 강조드리고요. 낙폭과대 화학업종에서는 금호석유와 코오롱플라스틱, 효성을 강조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금리나 관련한 수혜주로 제가 삼성화재 계속 좀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데 최근의 소폭의 하락은 또 저렴한 매수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삼성 화재 여전히 강조해 주셨고 오늘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 낙폭과대 화학 업종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벌써 목요일입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 그래서 힘차게 출발하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 그리고 YG인베스트 심규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 자세하게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이 번호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꼼꼼하게 적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직접 통화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오늘도 기다립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혹시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계신가 봐요. 제 목소리가 수화기로 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TV 볼륨 조금 줄여주시면 전화도 조금 빠를 수 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바로 종목 얘기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한진해운하고요, LG전자요. 한진해운과 LG전자, 어이구.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걱정되는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이요? 아니, 매수한 지는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한진해운이요? 네,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처음에 2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조금 조금씩 한 게 이렇게 됐거든요. 조금 조금 좀 평균 단가를 낮춰서 어느 정도신가요, 네. 지금은? 그래서 지금 19,500원이에요. 40% 됩니다. 비중이 80%요? 아니, 그러니까 40%요. 40%요? 어휴, 깜짝이야. 네. 네. 아, 주식 비중이 80%인데 그 중에 40%가 한진해운이라고 하신 거죠? 그럼 나머지 40%는 LG전자겠네요. 예. LG전자는 매수하신 가격이 어느 정도신가요? 이것도 처음에는 10만 원대부터 해가지고요. 네. 8만 8천 원이에요. 8만 8천 원 평균 단가시고요. 비중이 40% 예. 두 종목 다 비중도 예. 좀 적지 않으시고요. 손실폭도 좀 크셔서 걱정 많으셨겠어요. 네. 네, 오늘 그만큼 저희가 속 시원하게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 먼저 포트폴리오 네.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어요. LG전자, 한진해운인데요. 두 종목 다 40% 비중씩 담고 계십니다. LG전자는 8만 8천 원, 한진해운은 19,500원. 두 종목 다 평균 단가 조금 내리셨는데요. 네.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봐야 할 것인지 옆에 계신 심규현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뭐 두 종목 다 지금 좀 이제 분할 매수 하셔갖고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추시려고 하셨는데 평균 단가 밑에 주가가 이제 형성이 돼갖고 좀 많이 걱정이 크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한진해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진해운은 뭐 어떠한 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갖고 수익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그때 네. 유상증자 있잖아요. 이번에 말고 전에요. 네네. 예, 그때부터 그냥 계속 모든 게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하던 게 좀 샀다 팔았다 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수익도 보고 했는데, 네. 이번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3만 원대에서 그때 무너졌을 때 제가 처음 들어갔거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또 나중에 또 2만 원 안 될 때 들어가고 또 뒤에 들어가고 유상증자 받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우선은 뭐 한진해운도 마찬가지겠고요. 해운 업종이 네. 사실 멀리 봤을 때,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그런 업황을 보였습니다. 사실 한진해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실적이 뭐 적자 폭이 확대된다, 뭐 계속적으로 적자가 지속된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 역시나 상당히 좀 많은 하락폭을 보였는데, 우선은 결론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조금은 뭐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주가가 7,900원대, 작년도 한 9월에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경에 이 가격대에서 머물다가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좀 흐름이 좋았던 것은 알고 계신가요? 한 5월달, 6월달 들어서는 예. 뭐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그러한 흐름이 가능했던 것이 뭐 전반적으로 유가가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100달러 근처 상당히 높은 가격대 형성을 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오면서 한진해운 같은 이 해운주들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나왔고 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재료보다 악재성 재료가 많았습니다. 뭐 운임 인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 있어서 기대감이 뭐 계속적으로 약간의 실망감으로 바뀌는 그러한 업황 중에 하나였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유가가 좀 많이 내려왔다는 측면 물론 뭐 지금 최근 들어서 급등 영상 보였지만은 그래도 과거 뭐 $120 계속적으로 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보다는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추가 반등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지금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있어요. 우선은 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 해운 업종 뭐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주가는 좀 어느 정도 해운 업종이 그래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조금은 빠를 수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우상향에 대한 부분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서 정리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제 네. 그때 18,000원대에서 그때 한번 팔려고 하다가 네. 한 제가 한 19,900원이나 2만 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네. 했는데 항상 거기서 내려오고 네. 하니까 이번에도 이제 지금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매수한 가격은 상관없이 네. 단기적으로 이제 제가 팔 수 있는 매도가가 네. 좀 궁금하거든요. 다시 또 밑에서 살 수 있어도 되니까. 네. 우선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앞서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항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반등시 매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판다라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16,000원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16,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만약에 바닥에서 다시 한번 좀 팔고 다시 사자 이 종목을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따라서 반등 시 매도하시는데 추가적으로 주가가 다시 하락했을 때 이 한진해운을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관점보다는 우선은 좀 반등했을 때 정리하시는 전략 그리고는 당분간은 이 해운 업종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좀 안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의 이러한 어느 정도 추세 상승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바닥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리고 이 해운 업종에 대한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한 16,5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하겠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기 상승 시에만 좀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으로 홀딩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파신 다음에는 이 종목은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선은 다른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는 확실하게 좀 성장성이 있는 종목과 업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반등 시 매도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내년에는 괜찮아진다고 다들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뭐 사실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내년에는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고 한다면은 작년도 그랬고요. 재작년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해운업종은 올해가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경기가 완전히 호황기가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 해운업종도 완전히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과거 예전에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이러한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기에는 조금은 좀 힘에 부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운업종에 대해서 지금 턴어라운드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물동량이 증가를 보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동안 이 해운업종을 이끌었던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의 물동량 증가가 이 해운업종에 특히나 BDI 지수와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에 중국을 비롯한 뭐 중국에서 과거 교역량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 중국에 대한 기대치, 내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운업종에 큰 실적 모멘텀은 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은 리스크가 있다는 점 무조건적으로 좀 기억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단기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단기로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이 이제 LG전자신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점을 보고 매수를 해주셨나요? 아니, LG전자는 그때 이제 IT가 그때 가입 때 있잖아요. 네. 작년에 그래서 LG는 LG전자는 삼성에 비해서 온갖 못 가니까 네. 한 번쯤은 괜찮다 싶어서 네. 제가 들어갔는데 그래 거기서 계속 이제 이렇게 됐어요. 네. 우선은 뭐 삼성전자로 인해서 우리나라 IT 업종 특히나 LG전자 같은 종목군들도 같이 동방 상승 성장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약간은 좀 예견이 좀 엇나갔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좀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전제품뿐만이 아니고 지금 휴대폰 사업에 있어서 물론 뭐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은 사실 세계적으로 아이폰과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양자 구도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고 더욱더 확고한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를 비롯한 나머지 스마트폰 관련 업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LG전자 호재성 재료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미국에서 판매량이 애플을 제치고 삼성전자 이어서 2위다라는 그러한 그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좀 더 돋보이는 성장성으로 점유율을 확대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아이폰 관련 시리즈가 늦게 출시가 되면서 출시가 지연되면서 그에 따른 그냥 반사 이익으로 좀 올라갔다라는 인식이 강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호재성 재료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지금 아이폰 5가 지금 뭐 9월이라든가 혹은 늦어져 10월 달까지는 나올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도 거기에 맞춰서 갤럭시 노트 2라든가 서로 이 신제품 강한 그 모멘텀을 서로 이제 동시에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과연 그러한 경쟁 구도에서 얼마만큼 더욱더 빛을 발하느냐 또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뒤질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미지 경쟁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뒤쳐져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IT 쪽이 지금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아니, 예, IT는 제가 항상 눈여겨보는 게 돼서 네. 다른 것보다는 제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렇다면은요, IT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 제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은 사실은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LG전자 그렇고 지금 경쟁 구도 상당히 불확실한 경쟁 속에서 우려감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의 강자가 내일의 강자라고 무조건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것이 IT이기 때문에요. 지금 만약에 IT 업종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하게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 기기 관련된 부분이 다른 산업과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냥 IT 업종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IT 업종을 통해서 이 사업의 성장성이 돋보이는 업종 쪽으로 그리고 그러한 종목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G전자에 대해서는 좀 비중 줄이신 다음에 다른 IT 업종이나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네. LG전자는 지금 오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얼마 정도까지 더 오를 수는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팔려고 그러면은. 네, 우선은 지금, 예. 그래도 지금 이 손실나신 가격 6만 2천 원대에서 그냥 다 팔기에는 사실 부담되시잖아요. 따라서 네. 그러한 부담을 조금은 좀 줄어드시기 위해서 한 6만 4천 원대까지는 좀 그래도 반등 강도는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6만 4천 원 부분 왔을 때 좀 분할 매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LG전자로 기다려 하셨다라고 하셔서 손실이 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빠른 종목 교체를 통해 갖고요 손실을 좀 단축시키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좀라도 분할 매도 조금씩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서는 약간씩은 매도하셔갖고요 현금화 혹은 종목 교체 말씀드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자세하게 상담 들으셨는데 어떻게 도움 네. 되셨나요? 네, 도움은 됐는데 그냥 네.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아, 그래도 고민이 아직은 덜 해결되셨나 봐요.
좀 종목들이 으쌰으쌰 힘을 내야 될 텐데 다른 종목도 투자해서도 더 손실 줄이실 수가 있고 또 수익도 내실 수가 있으니까 개미들의 큐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런 종목들도 발굴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또 문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문자 이거 해드리려다가 저희가 못 해드렸었는데 제가 약속대로 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K맥인데요. 1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 이 종목은 정동웅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예. 아, 지금 문자 주신 분께서 19,500원이면 손실폭이 꽤 크신데, 지금 전화 연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K맥 같은 경우는 정말, 네. 제가 드리는 얘기를 정말 받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신다면. K맥은 뭐,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쉽게 정해드리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를, VOD로 다시 재시청하시거나 이렇게 받아 적으셨으면 좋겠는데, K맥을 설명을 해드리면, K맥은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작년부터 이제 아몰레드 OLED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K맥이 상장을 꽤한 28,450원이라는 가격에 상장을 했었는데, K맥 이제 4분기랑 1분기가 적자를 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라고 하면 뭐 LCD, LED, 뭐 OLED 등이 있는데, LCD 투자는 이제 삼성이나 LG나 다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LCD 투자는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제 남은 건 OLED 투자인데, OLED 투자가 지연되면서 아무래도 지난 4분기와 1분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제 언제 턴어라운드하고 올라가느냐? 그거는 이제 OLED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같이 올라갈 건데, OLED 투자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올해 상반기에 미뤄져서 이제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꽃을 피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OLED 투자는 이제 삼성에서 A3 라인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A3 라인이 아닌 기존 A2 라인 익스펜션, 즉 A2 라인의 확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 시장에서 많이 나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투자가 아니라 확장으로 간다면은 검사 장비 또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A3 라인 투자가 아닌 확장으로 간다면 K맥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기대감이 아예 없어지는 바람에 아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뉴스 아몰레드에 대해서, 지금 전화 연결이 된 건가요? 네,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케이맥 한번 꼭 연결하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바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저희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케이맥 안녕하세요. 예. 상담을 못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아, 오늘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가 해드리려고요. 왔더라고요. 네, 정동훈 전문가님 방금 상담해 주시는 거 조금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꼭 한번 전화 연결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개미드래그 PD님이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정동훈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해 주실 것 같아요. 전화 연결됐으니까요. 그렇죠? 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추가 공부를 해봐야지 알겠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상담을 해드릴 텐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A2 라인 확장이냐 아니면 A3 라인 신규 투자나 이걸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아몰레드 투자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A2 라인 확장이냐 A3 라인 신규 투자냐 이거를 항상 시장에 관심을 두고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A3 라인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2만 원 부근, 한 18,000원 이상까지는 다시 회복을 할 겁니다, K맥이. 그런데 만약에 A2 라인 확장이다 그러면은 그것까지 회복을 못하고 한 15,000원 부근이나 현재가 수준에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맥 같은 경우는 항상 시장의 뉴스에 주목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지금 전업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니면 가사 일을 돌보시는 건가요? 네, 가사 일을 하면서 그냥 짬짬이 그냥 하고 있는데요. 이걸 그 증권사에서 소개를 해서 이거를 받았는데, 그 앞에는 이렇게 좀
한 번 또 이래 순이익을 좀 보고 예. 또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랬어요. 근데 예. 아. 5분에 이게 5%가 딱 물려가지고 아. 네 이렇게 뭐 계속 빠지네요 그래. 그게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인데 2분기 실적은 네. 1분기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흑자 전환을 아, 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 2분기부터 네. 좋아지고 3분기가 더 좋고 네, 하반기 4분기로 가고 내년까지 가면은 실적은 확실히 1분기보다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A2라인 확장으로 가면은 기대했던 만큼 실적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반영하기 힘듭니다. 지금 KMEC의 주가는 아몰레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다 반영된 주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뉴스를 보시고 뉴스에 뭐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데다가 아몰레드 투자만 치시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뉴스로 항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로 네. 이렇게 아몰레드 네. 투자 방향에 대해서 항상 확인을 네.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손절가나 목표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A3 네. 라인 신규 투자로 간다 삼성이 신규 투자로 간다 그러면은 18,000원 네. 이상 2만원 사이에서 손절을 하시고 네. 손절폭을 줄이시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만약에 A2라인 확장으로 간다 그러면 한 15,000원까지만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려고 전화 연결을 원하셨군요. 어떻게 좀 고민 해결되셨습니까? 예, 예. 네. 아, 이게 계속 행보를 해서 네. 걱정인들이만 조금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하고 나니까 네. 조금 마음이 결정이 조금 나네요. 속이 조금 시원해지셨나 봐요. 다행입니다. 예, 예, 그래요. 예, 네, 개미들에게 항상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문자를 오늘은 또 전화를 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LS산전 들어왔습니다. LS산전 매수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실적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LS산전은 옆에 계신 심기원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LS산전 실적 모멘텀 최근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이미 5월 때부터 최근에 LS산전 빠르게 상승폭 확대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LS산전 같은 경우에는 대세 하락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그동안의 주가 흐름입니다. 즉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이고 업황 자체도 상당히 좀 불안은 컸었는데 최근 들어서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뭐 SO 관련된 철도 관련된 부분이 좀 이슈가 되면서 실적 모멘텀 나오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기대치도 계속적으로 지금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최근에 이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라는 것이 주가 상승을 좀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요인인데 현재 63,6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며칠 동안 좀 횡보 움직임 보이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 해외 이슈가 아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냐 낮아지냐 이걸로 주가들의 등락이 좀 엇갈린 양상으로 보이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LS산전은 다시 한번 그동안에 5만원대 주가에서 63,000원대까지 올라왔던 상승 가도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63,600원에서 약 66,000원대까지의 단순 상승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최근에 대규모 뭐 수주 소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른 업황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업종에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약해진 것이 LS산전에 있어서는 오히려 호재성 계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지금 확실하게 지금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없고 이미 추세도 좀 상승 추세 탄 LS산전에 대해서는 매수 및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66,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에 61,000원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괜찮다고 하셨고요. 손절가는 61,000원,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6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예림당 들어왔네요. 보내주신 분은 5153번님. 예림당 6,000원에 매수하셨대요. 매수하신 가격이 6,000원, 비중은 10%.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합니다 하시는데 비가 많이 오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가뭄이 어느 때보다 심했다고 하는데 좀 빛으로 인해서 가뭄 해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종목 상담은 정동 전문가님께서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림당은 최근에 뭐 기관 수급도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 가장 이슈가 된 건 이제 아무래도 아인스 3자 대정에 참여했고 그리고 라이브 플렉스와 함께 이제 모바일 게임 출시 기대감으로 지금 뭐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장세가 장이 많이 무너지면서 상승했던 건 모바일 게임주와 그리고 또 하나
하나가 중국 내수주였는데 모바일 게임 중 뭐 컴퓨터 게임들을 비롯해서 이 모바일 게임주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예림당도 이제 후발 주자로 해서 같이 상승하려고 하는 그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네. 지금 이 기대감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목표 주가가 참 이렇게 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예림당은 이제 Y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콘텐츠로 인해서 Y 시리즈로 해서 10개국인가 14개국에 올해 하반기에 이제 영문으로 해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기본 이제 실적은 Y 시리즈로 해서 기본 실적은 거둘 수 있고 성장성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에 진출을 하는 건데 예림당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금 뭐 지금도 5% 정도 수익을 거두고 계신데 크게 이 가격대에서 하락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바로 수익 실현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우선 요즘에는 참 기술적 매매가 참 잘 먹히는 장세다 이렇게 설명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림당 같은 경우는 항상 라이브 플렉스랑 주가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라이브 플렉스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라이브 플렉스가 많이 꺾이면 예림당이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플렉스가 꺾이면 예림당도 후발주자로 나중에 꺾이는 이런 차트를 그려가기 때문에 네. 라이브 플렉스가 꺾이는 시점의 좀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이 될 텐데 단기간에는 추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젠가 그제 또 컴투스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는데 6만 원까지 상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을 했는데 그만큼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시장에서 팽배한 상태입니다. 예림당도 그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7천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림당은 지금 7천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7천 원 벽에 부딪혀서 만약에 6천 원 6,900원, 6,800원으로 밀린다 그러면은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시고 7,000원을 강하게 뭐 거래량을 동반해서 뭐 기간 수급이 들어서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 7,500원까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림당 7,000원까지 목표가 괜찮겠다 하셨거든요. 하지만 7,000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한 6,900원, 6,800원대에서 밀린다면 이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림당은 라이브 플렉스와 함께 보시라라는 말씀도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이화 들어왔는데요. 0810번님 오늘도 보내주셨습니다. 한일 이화 1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하시는데요. 한일 이화 좀 손실 중이신데 조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습니까? 네, 뭐 비중 10%시라고 네. 한다면 뭐 충분히 추가 매수 관점 대응 전략도 어느 정도는 유효할 것으로 좀 판단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8,000원대 초반에서 좀 9,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조금 상승 탄력도가 둔화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저평가 메리트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라 공조가 오늘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중소형 부품 업체들의 저평가 메리트, 즉 펀더멘탈과 성장성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싸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장 한일 이화는 0.9%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은 앞으로 시장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점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우선 실적 개선 모멘텀이 빠르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그 상승 요인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만원 돌파 이후에 약 11,5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비중을 좀 늘리신다라고 한다면 평균 단가가 11,000원대보다 조금 떨어져서 한 만원 중반이라든가 만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그러한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11,5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이후에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부진하지만은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들은 더욱더 투자 심리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하시면서 비중 지금 10%인데 20%까지 늘리시는 전략 유효하고 목표 주가는 11,500원 라인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저항에 대한 우려가 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과 같은 시장 장세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빠르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해 이와 역시나 목표 기간 목표 주가까지의 기간은 한 3주 정도 잡으시는 전략으로서 11,000원대 한번 목표 주가 설정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일 이화 살펴봐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동국제강 들어왔네요. 417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2만 5천 원이에요. 오, 손실 중이신데요. 비중도 80%시라 중장기로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이 종목 한번 정동훈 전문가님과 얘기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동국제강도 뭐 철강 기업이기 때문에 혼자 상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포스코가 많이 지금까지 하락을 했고 아무래도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와 되게 민감을 한데 중국 자체가 철강 최대 소비국이기 때문에 생산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 공급 우려도 있고 중국 경기 자체도 지금 나빠졌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뭐 철스크랩 가격이 막 떨어져서 지금 원재료비가 하락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 모멘텀으로 철강주 자체가 오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언제 경기가 살아날지는 솔직히 최근에서 저도 이제 판단이 좀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바닥이다 바닥이다가 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도 아직까지도 바닥을 탈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국제강의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기나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철강 가격도 회복되고 동국제강도 같이 올라갈 텐데 또 아쉬운 거는 이제 철강사들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전기료 인상이 있었는데 철강 가격은 판가가 상승되지 않는데 전기료만 올라가니까 또 수익성이 악화 우려가 돼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다른 종목들은 많이 이제 최근에 바닥 장세에서 다시 꼬리를 말아올리면서 상승을 했는데 철강주만 상승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태양광주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재가 좀 많이 상존해 있다. 지금이 정말 악재가 다 반영돼서 바닥권인 걸좀 확인하려면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지금 차트 주가 흐름을 봐야 될 텐데 지금 주가가 지금 뭐 바닥을 열심히 그려가고 있는데 15,000원이 깨지고 14,000원, 13,000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추가 바닥을 더 내려가면서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많이 손실 중이시지만 동국제강이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한다 그러면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가격에서 계속 버텨준다 그러면 경기 회복과 함께 동국제강도 같이 주가가 상승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경기 회복이 된다면 2만 원 중반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뭐 2만 5천 원까지 단기에 상승할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하지만 내년에 만약에 경기가 회복된다면 2만 원 초중반 한 2만 2천 원에서 2만 4천 원 사이까지는 회복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손절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작은 손절만 보신다 그런 분들은 내년 중후반까지 보시면서 22,000원, 24,000원까지 보유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중장기로 보신다고 하셨었으니까요. 4171번님 일단 내년까지 본다면 24,000원 부근까지는 갈것 같다. 매수가 회복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희망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일위와 상담 받으셨던 0810번님께서 단문 보내주셨어요. 한일위와 상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상담 드리고 나서 문자로 상담 받으신 분도 이렇게 단문 보내주시면 아, 잘 받으셨구나 이렇게 안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문자로 상담 받으신 분들은요. 저희에게 이렇게 단문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받으면 상담을 잘 받으셨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또 문자로 상담받으신 분들은 또잘 들으셨나? 깜빡하고 화장실 다녀갔다 온 사이에 상담 드린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더 알려드릴까요? 저희 단문 보내시는 것도 무료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는데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7469번님이시네요. 현진 소재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500원, 비중은 25%라고 하시는데 7469번님의 현진 소재는 심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네, 우선 뭐 현진 선수의 오늘장 뭐 강한 테마 중에 하나인 풍력 관련주이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고 일본 정부에서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나온다라는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업체들까지도 수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재 9.8% 현지 소재가 급등세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일본 쪽에서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에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좀 육성 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그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뭐 풍력이 되었든 태양광이 되었든 얼마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을 견인해 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뭐 현지 소재를 비롯한 그러한 종목군들 사실 뭐 해외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분명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일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오늘장 비교적 눈에 띄는 양봉의 형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은 좀 긍정적이 지만은
뭐 이러한 흐름이 얼마만큼 지속될지에 대한 조금은 의문감이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이러한 호재성 재료 나왔을 때 풍력 관련주들이 그래도 한 2에서 3일 정도의 강세 흐름을 이어졌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오늘장의 급등 양상이 그래도 2, 3일 정도 지속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약 9,200원대까지는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슈에 따른 모멘텀 받았을 때 정리하시는 전략, 즉 반등식 매도 의견 드리겠고, 손절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8,000원 라인 이탈 시에는 급등 양상 이후에 차익 매물 나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하시면서 현재 소재에 대해서는 손절가에 있어서 짧게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최근에 유가 급등으로 다시 한번 좀 모멘텀 받았지만은 아직은 큰 실적 모멘텀이 있진 않은 한 대세 상승은 좀 힘들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소재까지 상담해 드렸고, 제가 단문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4171번님 동국제강 상담받으신 분께서 동국제강 분석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1841번님의 종목입니다. KC텍 매수가는 7,000원이시고요. 비중이 40%. 매수가까지 언제 오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좀 손실폭이 크신 분들, 거기에다 또 비중도 적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KC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년 4분기에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1분기에 막 실적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다 했는데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C텍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KC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경기와 이제 반도체 이제 부품 장비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경기와 이렇게 민감한데, 반도체가 뭐 하반기에 갈수록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뭐 2011년, 2012년 이렇게 상반기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KC텍 1분기 실적을 잠깐 보시면 1분기 때 뭐 매출액 200억을 했는데 2분기 때 예상이 뭐 한 300억 이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로 갈수록 당연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급락했던 5월달, 6월달 사이에 5월달에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시기에 다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로존 위기가 갑자기 대두되면서 다 급락을 했는데, 지금 차차 유로존 위기가 사그라들면서 이 웅덩이, 저는 웅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웅덩이는 다 메울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예, 4,000원 후반까지는 충분히 올해 안에 회복이 가능할 거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실적이 점차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웅덩이는 메울 것이다. 4,000원 후반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드리겠고, 만약에 실적 모멘텀이 예상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난다면은 뭐 5,000원까지 회복이 가능하지만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 7,600원인가요? 7,600원까지는 단기간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회복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4,000원 후반이 온다면은 그때 좀 손실 라인을 줄이면서 손절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드렸습니다. 제가 단문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더니 현진 소재 상담 받으셨던 분 있잖아요. 7469번님께서 또 바로 또 단문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현진 소재 상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상담 잘 받으셨다니까 저도 안심이 되고 더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살펴볼게요. 9989번님 코스모화학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5,000원, 그리고 비중은 20%, 기업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시는데요. 네, 우선 뭐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화학 업종과의 좀 동반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0.4% 상승 흐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기업의 개별 펀더멘탈보다는 지금 업황 자체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모화학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학 업종에 대한 모멘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역시나 한 13,500원대까지의 짧은 반등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화학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 주도업종으로 재부각 시에는 15,000원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 13,500원 목표주가 설정하신 이후에 그때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코스모화학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정동웅 전문가, 신규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